안녕하십니까. 스바 전기도 천일본 문제 135회차 석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지장보살님을 초청하는 이외대 발진 유치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83페이지, 지장보살님을 비롯한 권속 또 초청하는 대상과 그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청사, 또 지장보살님과 권속들이 오시는 길목을 꽃과 향으로 단장을 하고 환영 행사를 하는 향화청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청사 역시 법주가 대표로 합정하고 법음으로 저음장치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나무 일심 봉천 나무 일심 봉천 나무 일심 봉천 자인적선 서고중생수중금석진계지옥 지문양상명주광석대천지예 여망전상업경대전위 남현부재중생자계증명공덕주대위대원대성대자본전 지장보살마하살유원자비강님 도량수차공야 가르침에 귀에 하오며 지극정성으로 받들어 청하옵니다. 자비년 고로지어 온갖 선행 모두 쌓고 고해 중생 남김없이 모두 구원 하시고 저 성불도를 미루시고 거이신 원력 세우시며 손에 드신 석장으로 지옥 문을 여시옵고 손안내든 만이주로 대천세계 비추시며 염라대왕업경대에 언제나늘 계시면서 남선부주 중생들의 근기 따라 지은 공덕 증명하여 주옵시는 대자 대비 대원 본존 지장보살 근보살님 간곡 하게 바라오무니 도량의 강님 하사 저희들의 공양들을 받아주오 없어서 온갖 선행을 모두 쌓고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 되기를 미루면서까지도 중생들의 무명업장 소멸하고 밝은 길로 인도하는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받아주실 것을 간청을 하는 대목이지요.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얻을 만한 법이 있다면 이것은 유의법이기 때문에 생사를 면하지 못하기에 과보를 받고 윤회를 하는 거로 지장보살님께 바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법문을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제 지장보살님과 권속들이 공양과 법문을 오시게 되었으니 그 오시는 길목을 꽃과 향으로 단장하고 환영하는 행사인 향화청을 하게 되는데요. 향화청, 향화청, 향화청. 자, 마치 우리도요, 뭐 어느 곳에 초청을 받아가거나 또 오게 되면 반갑게 환영해 주는 것이 예인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지만 물을 잊고 살고, 새는 바람 속에 날지만 바람을 알지 못하듯이 우리 역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잊어야 참다운 즐거움과 행복이 피어난다는 것이지요. 알고 보면 모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인데요. 손으로 마음으로 거머쥐려 하니 바로 지옥이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옥에서 벗어나는 진리의 깨달음을 얻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제 135회차 서일 보겠습니다.